공주 매운탕. 민물 참깨와 새우 그리고 수제비가 들어가 있는 공주 매운탕입니다. 40년 전통의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와서 아주 맛있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전화문이 어떻게 하냐면요. 010-4910-8200입니다.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문이 가능한데요. 낮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요. 바로 당일 발송이 됩니다. 아, 근데 아마 사장님한테 오후에나 저녁에 주문을 하고 왜 당일 배송이 안 되느냐고 따져서 사장님이 굉장히 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먼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다음날 배송될 텐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소사이즈가 2인분이죠? 그거는 33,000원. 그 다음에 대사이즈는 4인분. 5만 원. 물론 택배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네. 네. EJ몰이라고 인터넷이 있어요. 거기서도 주문 가능하신데요. 거기서는 카드 결제해도 되니까요. 네. EJ몰이나 전화 주문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해 4월 세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점점 10대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제주도 사건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맞아요. 17명이 고등학교 1학년생 2명? 2명이에요. 2명. 2명. 나머지 15명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17명이 또 중학교 3학년생인 그 학생을 경계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경계성 지능 장애는 아니에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뭐 잘못 알고 가끔 있으신 게 그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3등급까지만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70 이하가 이제 그 얘기고 경계성은 70 이하에서 뭐 70에서 79로 보는 데도 있고 70에서 85 정도로 IQ를 본 정도가 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수준 아이들 정도의 이제 지능 수준인데 지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약간 사회 능력이 좀 떨어져요.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눌하기도 하고 배우는데 습득 속도도 좀 많이 느리고 더디고 좀 충동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봤을 때 곧 또래 아이들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게 되다 보니까 특히 어눌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단체 활동할 때는 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좀 많이 따돌림 같은 거 많이 당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타겟팅되고 선정된 이유는 그러니까 경계성 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급생이 15명 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선배가 2명이 있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보스급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구속됐어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른 애하고 나머지 중학생 15명은 불구속 입건됐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들이 한 행위가 뭐냐? 집단 폭행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집단 폭행은 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 집단 폭행을 했냐? 돈입니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 가져오라면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아이들이 때린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 돈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냥 보통 10만 원, 20만 원 돈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이에요. 2,100만 원. 이거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휴대폰에다가 이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빼내는 송금 무슨 앱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앱을 깔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빼낸 게 2,1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엔 그 이 구속된 그 고등학교 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유두머리한테 직접적으로 계좌를 입금하게 했대요. 근데 얘가 나중에 자기가 의심받을까봐 그 후배들 있죠. 15명한테 골고루 각각. 넣고 그걸 나한테 이제 다시 상납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은 근데 이제 그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 원은 내가 갈취한 게 맞다. 근데 1,100만 원은 빌려준 돈 도로 받은 것이다. 어린애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주로 그 돈을 뭐 했었냐면 그 어린 게 진짜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설 그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탕진하고 유흥업소 다니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이제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아이가 돈을 안 주고 집에 혼자 있는 걸 알고 집에 쳐들어가서 문 열으라고 난리를 쳤고 문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폭행하고 여러 명이서 그래가지고 돈을 뜯겼다는 거예요.
이 피해 학생은 집도 그나마 안전한 장소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집에까지 쳐들어왔으니까. 학교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고 집에 있어도 이 아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얼마나 떨었을 거예요. 또 부모님도 나가 계시다 보니까 어디 도움을 청할 데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안 기네요. 작년 12월부터 네. 금년 2월까지 15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뺏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진짜 돈을 빼낸 게 근데 아버지가 나는 그 부분도 아쉽기는 해요. 아버지 통장에서 분명히 이체가 돼서 송금돼서 빠져나갔을 텐데 아버지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난 걸 보고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이 몸에 상처 난 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 학생이 겁을 먹고 17명이 집단적으로 자기를 구타하면 감히 항거할 생각 못해요. 잃을 수 있는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절대 맞은 거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좀 집요하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고 돈 뺏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보고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폭력이잖아요. 근데 학교폭력은 얘기하기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점점 더 강도라든지 교묘한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폭행이 시도될 때는 잔인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돈을 갈취를 할 때는 점점 더 교묘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피해자 아버지 그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갈수록 그러니까 태산인 거죠. 아, 혹시라도 이거 알고 지금 아, 그래서 자세히 얘기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네.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범단이라고 봐야 돼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의뢰해야 돼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 4종가에 보면 범단이라고 그러죠. 범죄 단체 네. 조직이라고. 얘네들이 말이 청소년이지 17명이 한 통 속이 돼가지고 각각 역할 분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짱이 하나 있고 두목이 하나 있고 이를테면 수괴라고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두목이 있고 그 밑으로 아마 같은 서열이 있겠죠. 이건 반드시 서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역할 분담했을 거예요. 너는 전화해가지고 불러내. 너는 돈 찾아와. 이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17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일사불란하게 했다면 얘만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돼요. 네. 피해자가 얘 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범죄단체가 조직돼가지고 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전히 하던 대로 지금 하더라고요.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죄명을 공갈죄로 했어요. 공갈죄는 이제 그 협박하고 겁을 줘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죄라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성인 범죄 같으면 강도입니다. 네. 이건 그냥 강도도 아니고 특수 강도예요. 여름에.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강취한 거죠. 이건 갈취가 아니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경찰들이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강도 행위를 해도 공갈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공갈죄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선에서 내가 이 경찰 하면서 언제까지 청소년들한테 강도 행위를 했는데 공갈죄로 해야 될까 이거는 좀 고민해 봤어요. 사실은. 사실 이게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공갈로 해주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강도예요 이건. 강도기도 하고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 아이는 정말 여지가 없다. 그렇죠. 발전의 여지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강도로 해요. 강도로 해야지 맞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들로 다 이 아이 상태들 위험성이라든지 이걸 판단해서 법률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경찰이 그래서. 가혹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도 이제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강취거든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서 타인의 돈을 뺏은 행위는 강도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서 혹은 흉기를 들이댔다면 특수강도예요. 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거든 이 아이들이. 그런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태까지 경찰에서 단 한 번도 이른바 삥 뜯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강도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부 갈취. 강취와 갈취는 달라요. 공갈죄는 갈취입니다. 네. 강도죄는 강취예요. 그런데 강취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갈죄로 해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청소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죄명까지 변경하면서 그 특혜를 줘야 될 건지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할 때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혼자 있는데 돈 안 갖고 온다고 집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간 사람들이 4명인가 5명 된대요. 얘들은 주거 침입도 있어요. 명백히 얘기하면. 네.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뭐 문방구에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건 훔쳐서 들어온 아이들도 정말 절도로 적용이 되거든요. 진짜 그 뭐 호기심인 경우도 있고 사탕 몇 개 먹고 네, 돈 정말 없어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절도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갈취가 되는 강도가 저 공갈죄로 네 공갈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거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하게 할 것이냐.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14살 정도로 기준을 정하고는 있어요. 네.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12살도 있고요. 이제 뭐 표의원이 표창원 의원이 지금 아마 발의한 거는 13세로 한 살 낮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낮추자는 이유는 이제 12세 정도로 낮추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청소년들은 아직도 이 성숙된 뇌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책임성 조각사유예요. 뇌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성인에 비해서 엄청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동성과 통제력이 약화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학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초반기에 뭐 사춘 그러니까 청소년기 초반에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7, 18세가 되어가는 그러니까요. 네. 청소년들까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가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데 가면 위험성 평가 등급 다 나눠요. 근데 그게 상담을 하거나 뭐 관리를 할 때 적용되는 거지 이 아이들한테 죄를 의율할 때는 크게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그 뭐 진짜 뭐 살인을 한 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 범죄 처벌을 적게 하는 이유는 항상 얘기하는 개선의 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이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좀 적다 성인보다. 그래서 이제 책임성 조각사유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처벌을 경하게 하는 건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 어떤 기회도 현저하게 늘었고 신체 발달도 압도적으로 영향 그 정도가 높아졌고 뇌 발달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그때 인지할 정도의 수준이 왔으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낮출 필요는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처벌에 있어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그 학생 그 살해하고 나서 네. 신체까지 훼손했는데도 최고 형량이 25년이잖아요. 그런 거 등등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청소년 관련된 거 소년법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할 때가 됐어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 시절 아니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피해자가 당했던 트라우마는 그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요. 근데 가해자는 뭐 정말 이 친구들 뭐 소년법으로 의뢰도 소년원 갔다 와도 뭐 장기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장기 2년, 3년, 단기 1년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호관찰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분은 조금 해야 돼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좀 다릅니다. 네네. 예, 소년원은 그거는 거기를 거치고 나와도 전과로 치지 않아요. 네. 소년원은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시설이에요. 소년원은. 그렇고 소년교도소는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소년교도소는 이제 14세 이상이 돼서 19세 미만 아이들까지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 고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처벌을
재판에 의해서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성인교도소하고 섞여가지고 나쁜 거 배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소년교도소로 있는데 얘가 형량을 20년 받았어. 19살 때 가서 한 15살 때 가서 그러면은 19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는 소년교도소에서 성인교도소로 이감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교도소에서 구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 그래서 소년원 같은 경우는 이 보호처분에 있어서 1호부터 10호까지 있잖아요. 네, 1호부터 10호. 1호부터 10호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봉사활동 200시간, 뭐 100시간 아니면 뭐 반성문 써내는 거, 뭐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인데 보호처분에서 가장 센 게 소년원 송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술 배우고 교육받는 거. 그건 수감생활이 아니에요. 소년교도소로 가야지 수감생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소년원과도 교도소처럼 통제돼서 살으니까 수감생활인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소년범은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기 3년, 장기 5년. 장기 단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짧게 살으면 3년, 단기 3년. 길게 살으면 5년. 그러면 맥시멈이 5년이라는 거고요. 미니멈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량이라는 거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소년범만은 단기 3년부터 장기 5년 뭐 이런 식으로 부정기형, 그 정해지지 않은 형을 취하는 이유는 수용생활이 좋고 반성을 많이 하면 3년 살고 계속해서 너는 개선 예정이 없으면 5년 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상대적 부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년범한테만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법이 관대한 이유는 항상 미래성이라는 부분이 개선 가능성. 네. 너희들한테는 미래가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발달학적으로도 맞긴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인지 같은 것도 그렇고 청소년 때는 통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즉흥성이라는 것들이 확실히 성인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정화됐을 때 또 성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를 또 똑같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넘어서는 흉악성이라든지 정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청소년 범죄자들한테까지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사실 그런 모든 뭐 개선의 여지라든지 미래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부정하자라는 건 분명히 아닌데 점차 청소년 범죄가요 시기별로 따졌을 때 어떤 때는 어떤 연도에는 늘어나기도 왔다고 어떤 연도에는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흉포성이라는 거, 잔혹성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이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소년원이 아니라 가게 된다면 소년교도소로 갑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중3 고1 아이들이에요. 아. 14살은 다 넘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소년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 명만 구속되고 다른 애들은 다 불구속 입건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교도소 안 갑니다. 네. 불구속 수사하는 걸로 끝났고 주범격인 그 이 사설 도박 인터넷 사설 도박하고 유흥업소 댕기면서 쓴 아이는 소년교도소로 간다고 봐야 되고 얘들은 가지는 않고 학교는 전부 다 아마 네, 얘들은 그 못 다니도록 한 것 같아요.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뭐 당연한 수순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중3인 애들은 또 퇴학도 못 시켜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퇴학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퇴학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상당히 억울하게 된 케이스에 속합니다. 갑갑한 일이에요.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아직까지도 이념은요. 잘났건 못났건 해가 되건 어떤 아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전부 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간다는 교육 이념으로 지금 해요.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는. 그런데 서양은 이미 그 범주는 벌써 벗었어요. 절대 다수의 아이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하나가 이탈해가지고 그 아이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하나를 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이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예수가 양떼를 그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가면서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물가로 인도하려고 끌고 가는 거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도저히 이 하나 때문에 절대 다수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하나를 과감히 버리자는 게 요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도 아픈 얘기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심지어는 해봅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분류를 할 때, 저도 전문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배제를 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그렇죠?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바람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센세이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교정이 안 돼. 이들은 바뀔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들이 있는데 사형제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네들 그럼 우리가 국가 세금하고 개선의 여지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데 이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과감히 죽여야 되지 않아? 라는 문제가 사실 사이코패스가 도입되면서 센세이션하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거의 서로 뭐 종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되면서 팽팽했던 것들이 요즘 사실 사형제에 대한 필요하면은 도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가장 정확한 평가 방법으로, 그리고 그건 당연하죠. 네, 객관적인 평가 방법으로 그들을 분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지면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네. 절대 다수의 무리 중에서 하나 유독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버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따로 원래대로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하고 이 아이는 정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리해서 구축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걸 푹 잘라내가지고 얘는 영원히 그냥 털어서 그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보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구분을,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시스템은 그래도 합류시켜서 다소 부작용이 있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도 얘를 끼워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그 구도가 형성됐다면 그걸 좀 끊자는 거죠. 이제는 과감하게 얘는 일단 분리시키고 원래 절대다수는 원래의 과정대로 그대로 정상 어떤 그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아이는 따로 분리해서 그 대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리할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사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사회에서 책임지고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정상인의 어떤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다시 익히게 해서 늦었지만 늦게라도 그렇게 해서 합류시키는 뒤늦게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죠. 네. 진짜 저희가 어떤 한 사건에서 다시 교육 시스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그 뿌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게 하려면 그 뿌리부터 저희가 다듬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교수님 또 화 안 내실 줄 알았는데 화내셨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 진짜. 사회에 분노할 줄 아는 우리 김복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